네, 더 리포트에 이어갈게요. 오늘도 저희 기업 분석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업종 담당하고 계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피해주, 수혜주 저희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게임은 수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출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춘절 기간에 네. 그때도 이제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되게 굉장히 그렇죠. 대유행이었었잖아요. 그 시점에 이제 춘절 기간 매출이 굉장히 높았었다. 이것들은 이제 지금 국내에서 중국 쪽에서 출시된 이미 PC 게임들에서 매출들이 생각보다 다 이게 좋게 나왔다라는 점이 이제 알려지면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역시도 게임 역시도 지금 사실 뭐 크게 흐름에서는 매출적에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다 보고는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건 단기적인 효과인 거고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쳐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업에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모든 업체들이 지금 재택근무 그렇죠. 내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트 작업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네. 많기 때문에 재택근무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재택근무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리 뭐 이제 화상 대화나 그런 것들을 네. 한다 하더라도 실제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지연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 쪽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지연이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업체들이 대부분 다 1주에서 뭐 길어도 2주 정도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네.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유급 아, 휴가를 그래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간 정도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좀더 길어지면, 장기화될 네. 경우에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그 소비 여력이 아직까지는 크게 감소되진 않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좀 길어지다 보면은 소비 여력에도 분명히 충분한 영향이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세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소득 수준이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수록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끝날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 과 관련된 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졌었거든요. 인터넷 게임 업종 역시도 잘 버티다가 어제 오늘 특히 많이 네. 빠졌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사람 이제 증가세 폭이 좀 줄어들 경우, 네, 네. 확진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업종 중에서도 좀더 중소형주 네. 중심으로 좀더 많은 빠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요 안에서도 이제 게임 콘텐츠 관련주는 사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로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요 사태가 길어졌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는 것도 향후 이제 신작 개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줄어들면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콘텐츠에 쓰는 돈도 좀 아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부담도 이제는 반영을 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 중소형주 투자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말미에. 그러면 상반기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도 쪽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주에서 게임 매출이 좋게 네, 나옴에 따라서 그랬죠. 대형주, 특히 이제 엔시소프트 네.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시가총액은 지금 전체 게임 업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엔시소프트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중소형주가 주가가 많이 빠졌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7%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중소형주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를 제외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 18% 수준에서는 지금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제 그동안의 이제 흐름들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리니지 M, 그다음에 뭐 검은 사막 이러한 것들의 대형 게임들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성과들이 생각보다
주가 초기에는 안 좋았었어요. 네, 네. 네, 초기에는 지금도 그렇게 뭐 썩 안 좋았었었는데 X와 같은 중소형 업체, 이제 넥슨 GT에서 나왔던 게임인데 그것들에서 성과가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리니지2M이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끌어모은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낙수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마디로 리니지M이 매출이 한 50억 정도 나오다가 그것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 그 매출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중소형 게임주 쪽으로 이제 매출이 퍼지는 그런 영향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봤었을 때 상반기, 특히 이제 상반기 쪽에 집중되는 중소형 게임 모멘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모기의 중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엔씨소프트도 거의 이제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신작 게임이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넷마블 역시도 상반기 게임 비중보다는 하반기 게임 비중이 훨씬 더 무게감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쪽에는 조금 더 경쟁 강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반기 쪽에 좀 더 집중한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모습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로서는 이제 추천드리는 것이 관심 종목으로서 이제 썬데이 토즈, 네오위즈, 그 다음에 조이시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워낙 양극화가 심화됐었어요. 게임업종 내에서도. 이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 시총 비중을 놓고 보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 주신 것 같고 또 이제 게임들의 신작 출시 그 일정을 보더라도 대형 신작들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중소형주가 이제 1, 2분기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종목 3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오위즈, 썬데이 토즈, 조이시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네오위즈부터 볼까요?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살펴보게 될 때 PC가 이제 38%고 모바일이 61%입니다. PC는 대부분이 이제 웹보드 쪽 이제 저희가 포커, 고속 그런 쪽과 관련된 웹보드 매출이 좀 더 대부분이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RPG 게임인 브라운더스트와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서 지금 그 웹보드 모바일들이 지금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의 그런 지역별 매출 추이를 봤었을 때 국내 매출이 대부분 다 웹보드 매출임을 감안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점이 보시면은 한번 올랐다가 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평행선 달리다 다시 한번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웹보드 매출 그 규제 완화가 이번에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웹보드 이제 손실 한도 일일 손실 한도 10만 원 그 한도가 이제 아마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3월 이제 그 폐지가 되면은 4월 달부터 해서 실제 이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반적인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신작 일정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국내 상반기 특히 이제 3월 달부터 해서 6월 달 사이에 가장 많이 게임을 매는 업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맨 끝에 있는 것 중에서 블레스 언리시드라는 엑스박스에서 나오는 게임이 있습니다. 블레스 언리시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MMORPG를 콘솔 버전으로 개발을 해서 출시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검은 사막이 이제 엑스박스랑 그 다음에 콘솔 매출로서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펄어비스가 매출이 안 빠지고 탄탄하게 버텼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MMORPG에서의 그런 콘솔 매출도 네오위즈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펀더멘털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 더불어서 모멘텀 역시도 발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보드 게임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유력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상태이니만큼 네오위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썬데이 토즈를 좀 볼까요? 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매출이 좀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팡 쪽과 관련된 매출들이 하향화되면서 퍼즐과 관련된 매출들 이 주력인 이제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현재 16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 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모멘텀은 애니팡4입니다. 애니팡4가 애니팡 시리즈가 출시될 경우에는 항상 그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네. 2014년도에 애니팡2, 그 다음에 16년도에 애니팡3가 나올 때 시점을 보면 매출이 항상 좋게 높게 나왔었던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매출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략 한 4월달에서 5월달 정도에 애니팡4가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4분기 때 좀 적자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 디즈니 팝에 대한 마케팅 비를 썼기 때문에 일부 적자로 이렇게 돌아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디즈니 팝이 온기 반영되는 1분기, 그 다음 마케팅 비가 줄어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안정화돼서 실제 이제 예전에 뭐 최고 매출까지는 솔직히 이제 최근에 MMORPG가 너무 대세이기 때문에 네. 어렵겠지만은 저평가에서 더불어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일정 발휘된다는 점에서 네. 충분히 트레이딩만 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현금 가치만 생각하더라도 현재 시총은 너무 낮다라는 측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력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팡24가 출시된다는 것, 하나의 모멘텀으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이야기 드렸고요. 썬데이 토즈 이어서 마지막이 조이시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볼까요?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출액이 굉장히 계속 우상향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프리스타일과 관련된 매출들이 어느 정도 좀 좋게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매출들이 이제 받쳐졌었었는데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었던 이유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네. 더불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영업적자를 계속 지속, 잠깐 반짝한 경우 있었지만 지속했었습니다. 근데 19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이 이제 영업이익이 돌아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돌아서게 된 이유는 2019년도 말 쪽을 하반기 쪽으로 보시면은 네. 마케팅 비용과 매출액이 네, 네, 매출액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가 확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흐름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춘절의 매출이 좋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이시티의 이제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도 어느 정도 프리스타일과 관련된 매출들이 안정 꽤 괜찮게 나올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블레스 모바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오이즈 IP를 활용해서 블레스 모바일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MMORPG 상반기에 지금 주력 게임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네. 블레스 모바일과 그 다음에 넷마블의 에이스리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어느 정도 MMORPG라는 좀 무게감 있는 게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IP를 사용한 전략 게임도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익 턴어라운드 더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꽤 관심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증백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이시티 비용 이제 뭐 구조적인 적자의 원인이 됐었던 비용의 비효율적인 부분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국 쪽의 춘절 매출도 좋았고요. 2분기에 또 신작도 기대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세 종목 오늘 짚어드렸습니다. 더 리포트 오늘은 김학준 연구원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